자, 29번 보겠습니다. 서버에서 실행되는 데이터의 실행 모드에는 크게 두 가지로 스탠드얼론 모드와 또 다른 하나의 INET 모드가 있다. 참 이게 또 나오네, 그죠? 너무 중요한가? 여러분들 뭐 이 정도는 이제 다 맞출 수 있을까? 거의 맞출 겁니다. 아주 제가 강조해서. 자, 인터넷 서비스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해했어요. 요 전 시간에도 했을 거야. 이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스탠드얼론 모드로 실행되는 데모는 독립적 실행이고 서비스 요청 시 빠른 응답 속도를 가진다. 그렇죠. 늘 메모리에 상주해 있다가 클라이언트 네가 언제든 요청만 해봐라. 내가 서비스 해줄게. 이런 모드가 스탠드얼론 모드라고 그랬죠. 2번. 스탠드얼론 모드로 서비스되는 대표적인 데모로는 HTTPD, 샌드메일, 네임드와 같은 것들이다.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죠. 늘 코리아도 인터넷 나갈 때 한 번씩은 거쳐서 나가고 웹은 목표가 되고, 그죠? 목적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쓰는 당연히 스탠드얼론. 3번. INET 모드는 필요한 경우에만 메모리에 적재돼 실행되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스탠드얼론 방식. 때문에 스탠드얼론 모드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건 뭐예요? 그죠? INET 모드죠? 이거 스탠드얼론. 자, 이거 너무나 이상하게 틀리긴 했어요. 제가 해놨는데도. 아, 이 선택지는 참. 그러네. 그지? 자. 그죠? INET는 필요할 때마다 데모를 불렀다가 사용하고 또 내려놓고 스탠드얼론 방식은 늘 메모리에 상주해서 서비스하는 그때그때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INET 모드는 스탠드얼론 보다 서버 부하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 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죠? 하지만 스탠드얼론은 늘 메모리에 상주되어 있으니까 서비스 데모니. 2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0번. 다음 중 802.11WEP, 그죠? Wired Equivalent 프로토콜이죠? 무선랜 프로토콜이에요. 문제점으로 옳은 거 했네요. 자, 이 WEP도 시험에 나왔어요. 2회에. 2차, 실기에. 그죠? 이 WEP 문제점, 취약점을 열거하라고, 쓰라고. 여러분들은 쓰실 수 있겠죠? 이론에서 충실했기 때문에. 자, 1번. 키 관리에 취약점이 존재한다. 딩동댕. 1번에 나왔네, 답이. 그죠? 정적이라고 그랬죠? 하나의 세션 키를 가지고 계속해서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그 키가 노출이 된다면 아주 취약하다고 그랬습니다. 키 관리의 취약점 존재한다. 1번이 맞았고. 자, 2번. 초기 빅터 사이즈 24비트는 뭐뭐뭐 개의 서로 다른 R14 스트림을 생성함으로 충분한 크기이다. 얘는 최소한 WPA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WEP는 아주 무선랜의 초기 단계의 보안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무결성 확인과 CRC31을 사용함으로 안전하다. CRC30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대부분 사용합니까? 일반 데이터 통신 분야에서 사용하고 무결성 쪽에서 한다면 여기는 뭐 SHA라든가 또는 ND5 이런 걸 많이 사용해서 하게 되죠. 그러므로 틀렸고요. 4번. R14를 적절히 사용함으로 안전하다. 얘도 3, 4번.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3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이외에도 취약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30번 요거 시험에 나왔고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해설지 한번 봅시다. 30번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나가죠. 그렇죠. 자, 30번 해설지 볼까요? 자, 초기 벡터 사이즈 24비트는 16777216개의 서로 다른 R14 스트림을 생성함으로 너무 작은 크기이며, 그죠? 무결성 확인과, 뭐, CRC31을 사용함으로 암화된 뭐뭐뭐의 진짜 패킷으로 위장하여 AP에 보냄으로써 IP의 변조 등 다양한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취약하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그리고 R14의 길이는 118비트를 사용하더라도 약 2주 정도면 취약한 키를 재생할 수 있다. 그래서 취약한 암호화 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30번 같은 경우는 스팀을 충분한 크기이다? 아니다라는 얘기죠. 충분한. CRC32는 여기에서 해시값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에서는 잘 기억을 하십시오. 안전하지 못하다. 이런 거야. 최소한 SHA나 뭐 MD5를 써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31번. 다음은 TTL에 대한 TTL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TTL 값은 IP 패킷을 생성할 때 헤더에 처음 만들어지는 최대 값으로
최대값은 255이다. 그 이상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하에 128비트가 될 수도 있겠고 바이트가 또는 뭐 비트가 128일 수 있고 64일 수도 있고 32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치는 255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TTL은. 자, 니은번. 네트워크에서 라우터 하나를 거칠 때마다 TTL 값은 1씩 증가한다. TTL 값은 라우터를 거칠 때마다 TTL 값이 1씩 감소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TTL은 네트워크에서 패킷이 무한 루프, 그죠? 살아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목적지를 잃은, 예를 들어서 패킷이 무한정으로 네트워크를 살아있다면 굉장한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이라든가 라우터를 거치게 되면 패킷을 파괴할 수 있는, 드롭될 수 있도록 만드는 값이 TTL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1씩 감소한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감소하는 겁니다. 3번. TTL expire transit은 패킷 전송하는 도중에 TTL 값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0이 되어서 전송이 중지되었다는 뜻이다. 그렇죠. 0이 되면 전송이 중지되고, 그건 패킷이 그냥 파괴된다는 겁니다. 4번. TTL을 사용하는 이유는 목적지를 찾지 못하거나 경로에 루프가 형성되어 인터넷상을 끝없이 돌아다니는, 제가 표현할 때 항상 뭐라고 합니까? 패킷의 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패킷들을 소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죠. 네트워크의 패킷 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TTL입니다. 31번의 정답은 2번. TTL은 라우터를 거칠 때마다 일씩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자, 32번. 서버에서 TCP 덤프를 이용하여 패킷을 모니터링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었다. 다음 중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보니까 뭐 시간도 나오고요. 때로는 뭐 패킷 사이즈도 나온 것 같고 도메인도 나오네. 그죠? dos.com 뭐 이런 게 나오고 IP 어드레스도 뭐 나오고. 자, 플래그가 나왔네. 이래 플래그가 나온 걸 보니까 프래그멘테이션이 돼 있네. 자,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 1번. IP 프래그멘테이션을 이용한 공격인 티어드롭 공격의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IP 프래그멘테이션에서 할 수 있는 공격이 티어드롭과 또 킹 오브 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맞는 얘기고요. 2번. 첫 번째 패킷 조각의 사이즈가 36이고 그 다음 업셋이 24이므로 일부 운영체제는 다른 프로그램 메모리어까지 덮었을 가능성도 있다. 일단 테어드롭이라는 공격이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2번은 알 수가 있겠죠. 왜? 테어드롭 같은 경우는 패킷 사이즈를 큰 것을 때로는 작게, 때로는 크게, 때로는 중첩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덮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것만 가지고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2번은 맞고. 3번. 윈도우즈 계열에서는 위험성이 없다. 테어드롭 같은 경우 윈도우즈 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윈도우즈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보안상으로. 3번이 틀렸네요. 4번. 커널 버전 2.0.x 또는 2.2.대의 리눅스에서 취약함으로 커널을 업계하는 것이 업데이트 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뭐, 큰 업데이트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윈도우즈, 리눅스 다 위험성이 있다고요. 네, 3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3번. 다음은 라우터의 스탠다드 ACL,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라우터 안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론 할 때 그 라우터 ACL이라든가 이런 걸 자세히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문제에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봅시다. 라우터에서 이제 글로벌 컴퓨테이션 모드로 들어갔는데, 자, 액세스 리스트라는 명령을 쳤고, 액세스 리스트 넘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퍼미시냐 디나이, 그 다음 소스 IP, 그 다음 와일드카드 서브넷 마스크 이렇게 됐네요. 그렇다면 지금 데스티네이션도 안 나오고 프로토콜도 안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1번. 액세스 리스트 넘버는 선언된 액세스 리스트 번호이다. 그렇죠. 액세스 리스트 넘버. 잘 기억을 하고. 2번. 선언된 액세스의 선언된 넘버. 맞죠? 자. 자, 죄송합니다. 2번. 스탠다드 액세스 리스트 넘버는 0에서부터 99까지이다. 아, 이게 틀렸네요. 스탠다드 액세스 리스트 넘버는 1에서부터 99까지죠. 익스텐드는 100번부터 199번까지고. 틀렸고요. 3번. 익스텐드 리스트 넘버는 그죠? 액세스 리스트 넘버는 100부터 199. 자, 3번 맞고요. 4번. 한 인터페이스의 인 아웃에 두 개의 액세스 그룹은 선언될 수 없다. 그렇죠. 두 개의 액세스 그룹은 선언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액세스 그룹만 선이 되고 한 번 더 위에 다시 선언하게 되면
이전 것은 지워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1번부터 99번입니다. 0번부터가 아니라. 자, 액세스 리스트는. 자, 33번의 정답은 2번. 그 다음 34번. 다음 중 IPse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IPsec. IP의 그 보안, IP는 보안에 취약하죠. 그래서 IPsec으로 그걸 보관을 해주는 겁니다. 1번. 접근제어, 데이터 인증, 응답보호, 데이터 무결성, 데이터 암호화 및 키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자, IPsec은 어디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일반적으로 VPN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터널링. 자. 그런 인증이라든가 또는 무결성 다 포함하죠. 암호화. 2번. IP 패킷의 인증과 암호화를 위해 헤더, 그죠? AH와 ESP를 정의하고 있다. 그죠? 정의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겁니다. IPsec에서. 그 다음 3. AH는 인증. Authentication에 갑니다. 그 다음 ESP는 Encapsulating Security Payload. 그래서 패킷 암호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맞네요. 자, 1, 2, 3번은 여러분들이 다 정리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실기에 2차에서 대비를 위해서라도 IPsec 설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꼭 기억을 해야 될 거고. 4번, 원격 접속 및 렌트렌 서비스와 싱글 터널링을 지원을 한다. IPsec은 원격 접속 및 렌트렌 서비스 지원을 하죠. 싱글 터널링을 지원을 한다. 그런 건 지원하지 않습니다. IP는 네트워크 관련된 네트워크 캐칭의 프로토콜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관련된 그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4번이 틀렸고요. 일단 IPsec 가면 요게 좀 하나가 빠진 게 있어서 정리를 할까요? 정리를 해드릴게. 여기 뵀으니까 IPsec 중요하죠. IPsec 당연히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IPsec은 OSI 7 내에 몇 계층을 수행하는 프로토콜이냐고 물어봤어요. IPsec. 몇 계층? 3계층이죠? IP자들 하면 3계층 아닙니까? IP. 그거 이제 보관만, security. 보강한 건데. 자, 여기에서 IPsec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설명을 했었지만,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AH. Authentication. 그죠? 헤더가 있죠? 이렇게. 두 번째, 뭐가 있어요? ESP. 여기도 나왔지만, 자, encapsulating. security payload. 다음 또 하나, 이제 빠져있어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IKE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인터넷. 엑스체인지입니다. 자, 이 세 개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AH, ESP, IK, IPsec. 어디에 사용한다? VPN. VPN에 사용하는 프로토콜. 몇 개층을 사용한다? OSI 7의 3계층 IP자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계층. 그죠? 네트워크 계층. 잘 기억을 해야죠. 여기까지. 자, authentication. 인증이니까 인증과 관련된 거. 자, ESP, encapsulating 하고, security. 보안과 관련된 암호화라든가, 이런 무결성 관련. 키니까 키 교환에 관련된 거. 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혼에서 정리했는데, 여기 IKE가 빠져있어서, 막판 다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자, 35번. 다음 중, VPN, 자, 가상사설 네트워크, 가상사설망이라고 합니다. 관련이 있는 프로토콜로 옳게 묶인 것을 했습니다. 호하, 자, 볼까요? 가. PGP, Pretty Good Privacy. PGP는 뭐와 관련돼요? 메일과 관련되는 보안 프로토콜이죠? PGP 하면 생각나는 거? 필진머머. 그죠? 대중적이다. 이런 것들. 또 반대? 반대라고 볼 수 있지만 늘 PGP 나오면 따라 나오는 또 하나의 프로토콜 PEM. 그 녀석이 표준이죠. IETF에서 만든
그죠? 보안성은 강하죠. 잘 기억하는 거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는 아니네요. 일단 그지? 나 L2F. 자 레이어 2 포워딩. 아 이게 가상사설망 VPN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 시스코 사이에서 만들었다는 거, 개발했다는 거. 그다음 4번 L2TP. 얘도 레이어 2 터널링 프로토콜. 당근 VPN 프로토콜이고요. 자, 그 다음에 라번, PPTP, 자, 포인트 투 포인트 터널링 프로토콜.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MS사라든가 쪽에서 만드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그것까지 좀 알아두시고, 여러 번 얘기는 했습니다. MPP2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포인트 투 포인트 인크립션이라는 MPP도 터널링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다라마가 다 터널링 관련 프로토콜입니다. 이거 종류라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특징도 좀 기억을 해야 되고, 뭐 어느 회사에서 개발한 거 그걸 굳이 기억할 수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그것도 기억하면 나쁠 거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 또 하나 여기서 좀만 추가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L2F와 PPTP의 장점만을 따서 아주 통합 솔루션이 뭐냐면 L2TP 프로토콜이라는 거. 답은 그것도 좀 거기까지도 좀 일단 간단하나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뭐 이론 때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35번의 정답은 몇 번? 아, 4번입니다. 4번. 잘 기억하십시오. VPN 프로토콜. 자,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던 IPsec도 VPN 프로토콜과 관련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라. 자, 36번. 네트워크상에서 공격을 탐지할 때 IDS 밴더들이 자신의 제품의 취약성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어떤 종류의 침입탐지 시스템의 경보를 매우 드물게 발생시키는가. 그렇게 창피한 거죠.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오탐을 하면 굉장히 신뢰도 떨어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밴더들은 그러니까 만드는 IDS를 만드는 회사들은 뭐를 false positive를 발생하게 드물게 발생하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탐지를 할 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침입 탐지를 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자, 이렇게 방식으로 볼 때 자,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여기 한번 써 볼까요? 여기도 몇 장 지우고 한번 해봅시다. 자, IDS 우리가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고 하죠. 탐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탐지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오용 탐지와 용자가 이렇게 중요한 용자가 밑으로 흘러버리죠. 그죠? 자, 오용 탐지와 이상 탐지가 있어요. 이상 탐지. 뭐 너무나 자주 들어서 그죠?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야 돼. 너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여기서 나오는 뭐예요? false. 네가티브. false. positive. 이 방법이 있죠? 같이 봐야 돼요. 오용 탐지는 뭡니까? 오용 탐지는 공격 패턴으로 침입 탐지에 설정을 해놓고 그죠? 그 공격 패턴에 맞으면 공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전 시간인가 전전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얘는 공격 패턴이라는 거 패턴으로 탐지. 얘는 정상 패턴.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조만간에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용 탐지든 이상 탐지든 false negative는 뭐냐면 공격이 아닌데 그죠? 공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공격이 아닌데 공격이라고 합니다. 공격으로 탐지. false positive는 공격인데 공격이 아니라고 공격이
아니라고 탐지. 자,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었죠? 공격이 아닌데 공격으로 탐지하는 거고. 그죠? 또, 공격인데 공격이 아니라고 탐지하는 거. 어떤 게 더 위험해? 폴스, 포지티브가 더 위험하죠. 그래서 밴더들은 이걸 드물게 발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공격이 아닌데 자꾸 공격으로 뜨면 짜증나겠죠? 굉장히. 물론, 공격인데 공격이 아니라라고 미탐지를 해도 문제는 되겠지만, 그래도 자주 그 경고를 내리는 거는 어떻게 탐지해내는 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밴더들은 뭐를, 드물게 발생시킨다고요? false positive를 드물게 발생시킨다. 자, 이것도 알고,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false negative와 false positive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공격이 아닌데 공격으로 보는 것과 공격인데 공격이 아닌 거로 탐지하는 경보를 나타내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3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37번. 자, 다음 중 다단계 방어의 원칙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거. 다단계 방어라는 건 뭐냐면 디펜스 인 뎁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통합으로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든가 침입 차단 시스템 또는 방기 시스템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다단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1번, 네트워크를 섹션별로 분리한다. 분리? 글쎄, 그걸 다단계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건 네트워크를 나누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그 다음 2번, 하나의 보안수단에 의존하지 않는다. 자, 이게 정답이겠네요. 그죠? 하나의 보안수단. 여러분들 침입 탐지 시스템만 가지고 안전한 보안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침입 차단 시스템만 가지고도 완전하게 막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걔네들을 종합적으로, 여러 대를 설치해서 다단계로 같이 공동 방어를 해야지만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안수단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다단계 방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2번. 3번 볼까요? 트래픽이 방화벽을 통과하는 것을 제한한다. 그러면 방화벽을 안 통과하면, 우회하면 방화벽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 방화벽과 연동되는 장비를 사용한다. 방화벽과 연동되는 장비를.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네트워크에서의 방화벽을 통과하지 않으면 차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병목 현상도 일어나는 이런 문제점도 생기는데 어떤 방화벽과 연동을 시켜서 하는 장비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침입 차단 시스템이라든가 방화벽 또는 IPS 침입 방지 시스템을 같이 사용을 해서 동동 방하는 건 모르겠지만 연동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또 다단계 방화와도 매칭이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그 다음 38번. 자, 어플리케이션 프록시 게이트웨이. 자, 어플리케이션 얘기가 나왔네요. 응용계층이죠? 응용계층. 방화벽 나오면 하여튼 계층 관련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프록시 게이트웨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부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 간의 프록시를 통해서만 연결이 허용이 된다. 그렇죠. 프록시. 그렇기 때문에 프록시를 두는 거지. 우회시킬 것 같으면 뭐하러 프락시를 주겠습니까? 2번, 시큐리티 키, 또 시큐어 아이디 등 유료용 패스워드를 이용한 강력한 인증 기능을 제공한다. 프락시에서 인증 기능도 제공한다고 그랬죠? 인증 기능은 그래서 보안에 강하다. 대리적으로 연결을 시켜준다. 또 캐싱 기능이 있어서 어떤 주고받는 정보도 저장해 둔다. 물론 그게 때로는 취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자, 3번,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동작함으로써 다른 방식에 비해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동작함으로써 다른 방식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다. 어플리케이션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성능이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한번 4번을 한번 볼까요? 4번.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락시 대문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틀린 4번으로 봤을 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락시 대문이 필요하다. 그렇죠. 프락시 서비스는 새로운 프락시 서버를 사용을 해야지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3번 같은 경우 보면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동작함으로써 다른 방식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아요. 하지만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동작함으로써 우수한 건 아닙니다. 물론 방화벽이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의 방화벽이 더 섬세하고 다양하게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하고 방어 능력이 뛰어날 수는 있지만 그 계층 자체이기 때문에 방어 능력이 또는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요.
또 하나 성능면으로 본다면 어플리케이션은 무겁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도도 느리고 시스템의 부하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성능이 우수하다.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성능이 우수하다. 이런 것들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38번 같은 경우가 38번에 3번이 가장 옳지 않은 설명으로 봤을 때 정답 3번으로 해도 그렇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38번은 정답은 3번. 그 다음 39번. 자, 다음 중 일반적으로 침입 차단 시스템에서 필터링 하도록 권고되어 있는 포트로 옳게 짝지어진 거. 자, 침입 차단 시스템이면 방화벽이죠. 파이어월. 거기서 차단을 필터링 하도록 권고되어 있는 그런 포트로 옳게 짝지어진 겁니다. 자, 차단. 자, 1번. 자, TFTPD, SSH, SMTP. 이건 차단하면 안 되겠죠.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서비스니까. 2번, LPD. 자, 프린터와 관련된 대문이라고 했어요. 커버로스, 인증과 관련되는 서버 또는 프로토콜, DNS는 우리가 도메인네임 서비스, 또 도메인네임 서버 받아야 되니까 차단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3번, NFS. 물론 약간 원격 그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은 그 네트워크에서의 그 파일 공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취약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용한다면 열어놓을 수가 있다. 일반적인 서비스죠. 자, 그 다음에 HTTP. 웹이기 때문에 열어놔야 될 거고 텔넷도 사용하죠. 그래도 취약하지만 일반적인 서비스라는 겁니다. 4번 그 썬 RPC, X-Windows, LPD 이런 것들은 해당이 돼야 한대요? 전혀 안 되죠. RPC 같은 경우도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고 해서 원격에서 접속해서 취약성이 상당히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X-Windows 취약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X 프로토콜과 플로 프로토콜로 서버 클라이언트가 접속이 되고 그 다음 LPD 로컬로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지만 얘는 그래도 완전히 차단을 하지 해서는 안 되는 거 필터링 하도록 공고되는 걸 그렇게 그러죠. LPD 사용 안 하면 차단을 시켜도 그리고 침입 차단 시스템에서는 원격으로 우리가 프린터를 사용할 일이 없겠죠. 아 그러니까 차단을 해도 되겠네요. 저는 로컬에서 생각 안 했고 오케이. 자 침입 차단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죠 원격에서 뭐 공유해 가지고 다른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LPD를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RPC하고 X-Windows 반드시 차단을 할 거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게 맞네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일단 취약한 걸 빼고 한번 해볼까요? 아, 39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침입 차단 시스템에서 필터링 하도록 권고되어 있는 거 옳게 짝지어진 거기 때문에 자, 1번 TFTP 취약해요? 안 취약해요? 취약하지요. 그래서 얘를 차단해도 되지만 SSH는 차단하면 안 될 것 같고 SMTP도 메일 서버 있으니까, 메일 쓰니까 차단하면 안 될 것 같고. 아, 1번. 그렇게 봐야 되겠네. 아,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TFTP는 차단해야지만 다른 것 때문에 안 되고, 옳게 묶여져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 2번. LPD. 차단해도 되죠. 커버로스 차단하면 안 되고, DNS 차단하면 안 되고. 아, 그렇게 되고. 3번. NFS. 네트워크 취약하죠? HTTP 사용해야 되니까 열어야 되고, 여긴 텔넷. 텔넷보다는 SSH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4번은 RPC나 X-Windows, LPD 다 차단해도 무리가 없어서 되는 거고, 아,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39번은 4번이 정답이네요. 자, 다시 설명했었죠? 그대로, 크게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다음, 침입 탐지 시스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 외부에서 접속하는 사용자의 해킹 및 불법 적인 행동에 대응을 한다. 차단시키죠. 불법적인 거면. 자, 2번. 접속하는 IP에 상관없이 침입이라고 판단되는 접속은 탐지한다. 그렇죠. 판단했을 때 탐지를 해내는 거죠. 그다음 3번. 인증된 IP 도용을 통한 내부 공격자의 침입은 차단할 수 없다. 이 침입 인증 IP를 도용한 내부 공격자의 침입은 차단할 수 없다. 라고 보는데 지금 이 3번 같은 경우는 왜 틀리지 않냐면 인증된 IP 도용을 통한 내부 공격자의 침입을 차단할 수 없다. 침입 탐지 시스템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까? 없다라고 그랬습니까? 일반적인 침탈집 시스템은 차단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도용된 내부의 내부 공격자의 침입을 차단할 수 없다. 이것은 누구와 맞아요? 침입 차단 시스템과 어울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3번이 좀 틀렸네요. 4번. 시스템 침입이 발견되면 침입에 대한 정보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탐지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침입 차단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네트워크 보안 20문제였어요. 40번까지가. 자, 이제 가는 길에 계속 밀어붙입니다. 3과목 어플리케이션 보안. 자, 41번.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FTP 서버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FTP 서버. 1. 동시 연결 허용수를 적절하게 설정한다. 그렇죠? 동시 연결 설정할 수 있죠? 우리가 IIS FTP 서버에 설정에 들어가면 동시 연결 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 동시에 5명이다, 15명이다, 10명이다. 2번. 사용자의 편을 위해 익명 계정 읽기 쓰기 권한을 준다. 아, 우리가 쓰기 권한은 함부로 줘선 안 되죠. 게다가 익명 계정의 쓰기, 읽기 쓰기 줘선 안 됩니다. 요게 틀렸습니다. 3번. 가능하면 IPsec을 이용하여 전송되는 정보를 암호화한다. 그러면 안전하겠죠. 그 다음 4번. FTP 등록 정보 중 디렉토리 보안 탭을 이용하여 특정한 IP를 차단할 수 있다. 예. FTP 서버에서는 디렉토리 보안의 메뉴의 탭을 클릭하면 거기에 IP나 도메인으로 IP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IP로. 4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42번. 다음 중 안전한 TFTP의 서비스를 위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은 TFTP는 인증이 없고 디스크가 없는 시스템에서 설치해서 쓰는 그런 프로토콜이며 서버라고 그랬습니다. 서비스. 자, 1번. TCP/RAP을 사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호스트를 제한을 한다. TCP/RAP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소형 방화벽이라고 그랬죠? 어떤 시스템 기반, 호스트 기반.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겠죠. 왜? FTP는 TCP/RAP을 이용해서 INET 방식으로 돌려주면 되니까, 서비스하면 되니까. 2번. 선인 경우, etcgmt.inet.conf 파일에서 -S 옵션, 이게 시큐리티 옵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전 모드입니다. 옵션으로 주어 사용할 수 있는 디렉토리를 제한한다. 아, 그러면 좋겠고요. 그 다음 3번. TFTP, 또, DGRAM, UDP, WAIT, ROOT, 그 패스 경로, ETC 밑에, 뭐, in.tftp, 또 in.tftpd.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S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TFTP를 운용하는, 서비스하는, 대문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고요. 어디에 그 서비스의 컨피그레이션 파일 안에다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S 옵션 들어갔죠? 3번 가능하고요. 그럼 4번. 이치시 밑에 TFTP 유저 파일에 접근 가능한 사용자를 제한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 FTP에서는 거기에 그 비인가된 사용자라든가 불법적인 또는 접근 사용자들 또 악의적인 사용자를 등록을 해서 차단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파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ETC 디렉토리 밑에 FTP 유저스라고 그랬어요. 유저스. 하지만 TFTP에서는 이런 것, 이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4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아, 저 42번에서 그 3번 선택지에 나와 있는 이 포맷도 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S 옵션, 뭐, TFTP, DGRAM. DGRAM은 UDP를 사용한다는 거죠? 뒤에도 UDP 사용하잖아요. 그 TFTP는 UDP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대문 실행할 때 -S 옵션 준다는 것. 그것도 좀 여러분들이 이찰을 위해서도, 실기를 위해서도 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42번의 정답은 4번. 그래서 43번. 자, Anonymous FTP를 제공하는 FTP 서버의 ETC 밑에 FTP 유저스 파일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용자가 아닌 경우,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꼭 ID라든가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용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1. UUCP. 이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 2. root. 당연한 거죠. 최고 사용자의 ID를 누가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될 거고. 3번. FTP. 뭐 FTP는 사용을 해도 되겠죠. FTP 서버 사용자로 접근을 해도 되니까. 4번 데몬 이런 것들도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데몬. 자,
43번이 정답은 3번. 그 다음 44번입니다. 다음 중 윈 2000 IIS의 서버에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설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NT 서버에서 제공하는 기본 공유를 제거한다. 기본이나 디폴트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하거나 변경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2번. IIS 디렉토리를 포함한 모든 파일을 읽고 실행 권한을 설정을 한다. 모든 파일의 읽고 실행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제한을 둬야 되겠죠. 꼭 필요한 사람만 읽고 실행할 수 있도록. 2번이 틀렸네요. 일단 3번. IIS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samples 파일을 삭제를 한다. 기본적인 거. sample, default, 변경, 삭제. 그죠? 맞죠? 4번. NT 서버에서 제공하는 null 세션을 제거한다. null 세션 위험하다고 그랬죠? 인증 없이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접속 통로라고 했습니다. 그래, 제거. 당연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한번 쉽시다. 자, 45번. 다음 중 전자우편 시스템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자, 1번. PEM, 프라이버시 인헨스드 메일. 이건 ITF에서 국제 표준 암호 메일 보안 프로토콜이라고 그랬죠? 자, 2번. PGP, Pretty Good Privacy. 이건 개인이 개발했다고 그랬어요. 개발을. 필 짐머만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대중적이야. 그런데 개인이 만들었는데도 가장 많이 널리 쓰는 그런 보안 메일 프로토콜입니다. 관련이 있고요. 3. X.40. 이것도 메일과 관련된, 메일 포맷과 관련된 그런 하나의 프로토콜이라고 봐야 되겠죠. 관련이 메일과 많이 있고요. 4번 X.500. 자, X.5XX는 뭐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디렉토리 서비스나 또는 공인 인증서와 관련이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자우편 시스템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뭐냐 했으니까 정답은 45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또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